팩토리 리셋이란 악기를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한글명은 공장 초기화라는 이름인데요. 공장 초기화를 실행하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곡이나 설정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반을 사용하면서 바꿔놓은 설정들이 쌓이다 보면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컴퓨터에서도 안 쓰는 파일들을 정리해 주듯이 건반의 메모리도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음원을 잘못 덮어 씌웠거나 그럴 때도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고요. 처음 악기를 받아올 때의 상태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팩토리 리셋을 실시하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기 때문에 남겨둘 설정이 있으면 미리 데이터를 USB에 백업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만졌을 때 악기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악기의 음색만 바꾸고 다른 기능들을 안 만져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팩토리 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이 악기의 세팅을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셔도 됩니다. 이리저리 바꿔보시면 악기의 기능이나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 리셋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악기의 세팅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토리 리셋을 하는 방법은 메뉴 버튼을 눌러서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목록에 보시면 팩토리 리셋이 있고요. 여기로 가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OK로 가서 엔터를 눌러주면 팩토리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 중에는 다른 조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되었으니 전원 버튼을 끄라고 화면에 나오고요. 전원 버튼을 껐다가 악기를 다시 켜주면 악기가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 악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기가 어떨 때는 꺼져 있고 어떨 때는 켜져 있고 그래서 접촉 불량이나 고장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악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오토 오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기본 세팅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자악기가 많습니다. RD88에도 연주나 작업을 그만두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오토 오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건반을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대기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오토 오프 기능을 해제하셔야 하는데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으로 갑니다. 엔터를 누르면 시스템에 포함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제너럴로 가셔서 엔터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보면 오토 오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240분인지 30분 있다 꺼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꺼지는 것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악기가 안 꺼지게 하려면 오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오프 아래쪽에 보시면 LCD 컨트라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LCD 컨트라스트 기능은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1부터 10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초기 설정은 중간 지점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라는 수치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악기를 쳐다보는 높이나 연주를 하는 공간의 조명이나 외부에서 연주를 하신다면 햇볕의 밝기가 화면을 잘 안 보이고 보이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면 건반의 조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주하고 있는 장소의 상황에 맞게 LCD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잘 보이는 수치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